미국 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시험 비행을 승인받은 비행전기차 모델 A가 화제입니다.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지원을 받아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개발한 모델 A는 도로 주행 및 수직 이륙 능력을 갖췄으며 도로에선 최대 322km, 하늘에선 177km가량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당국이 비행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항공법상 비행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다만 비행용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소와 목적지는 제한됐습니다. 알레프 에어로노틱스에 따르면 2025년엔 실제 하늘에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.